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조합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사이렌 활용이라던가 거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나도 자석으로 금방 따라 붙겠다라는 거거든요. 최적화된 트랙 중에 하나고요. 네. 무른 선수가 자석을 사용하다가 약간 부딪히긴 했는데 그래도 또 속도 조절 우주선을 이용해서 상대팀이 했네요. 배성빈도 사이렌을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줬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은택과 홍승민이 1, 2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홍연탄 선수들이 약간 지금 디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사기권이랑 하위권이 많이 멀어질 수도 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자물쇠 잠궈놓고 줄줄이 자석 당길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구슬 좀 타기 전에 미리 잠금 사용하면서 약간 치고 나가자라는 건데 공템 있게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도 많이 붙어있죠. 일단 이은택이 순위를 올립니다. 배성빈도 옆쪽에 붙어있고 있다. 황금자석 들고 있는 배성빈. 네, 강석인 봐야 됩니다. 강석인이 이제 사이렌으로 드립을 시작할 거예요. 누가 근데, 붙으면 그 뒤에 최용우도 사이렌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천사 천사 여기. 만들어주 천사 빼줬어요. 마지막에 천사 못 쓰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씩 더 있어요 사이렌. 근데 네. 이러면 천사 지금 두 개 있죠.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최영훈 선수에게는 번개가 있고요. 강성인 사이렌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위 한번 올렸어요. 오 이거 자석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황자가 있어요. 마지막에 네. 자석 싸움이 되거든요. 배성빈 그러면 유영혁 선수 배성빈 그냥 배성빈 하기에는 자석